싶어요. 오늘은 조이의 마술쇼가 있는 날이에요. 이번 마술은 비장의 풍선 마술입니다. 우와, 조이가 풍선을 타고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정말 멋지다. 타이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나도. 타이와 철수는 하늘을 나는 조이가 부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가 큰 상자를 들고 타요에게 달려왔어. 타요, 내가 풍선을 잔뜩 가져왔어. 이제 우리도 날 수 있을 거야. 야호! 그런데 풍선을 아무리 달아도 타요는 하늘을 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무 무거운가 봐.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조이가 다가왔어요. 꼬마 친구들, 내가 좀 도와줄까? 정말요? 수리수리 마수리! 조이가 풍선에 마법을 걸자 타요가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타요는 풍선을 타고 높은 건물 위로 날아올랐어요. 우와! 정말 내가 날고 있잖아! 야호! 타요는 풍선을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올랐어요. 세일아, 안녕! 저기 비행기도 있어! 타요는 풍선을 타고 우주까지 날아올랐어요. 저기 달이 보여! 저건 인공위성 같은데? 야호! 저것 좀 봐! 지구야! 우주에서 본 지구는 정말 아름다웠답니다. 그때 갑자기 풍선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타요는 빠른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물체가 나타나 타요를 구해주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에어였어요. 에어는 타요를 안전하게 땅에 내려주었답니다. 야! 큰일 날 뻔했잖아. 죄송해요. 야! 좀 위험하긴 했지만 정말 재밌었어. 맞아. 예, 풍선 덕분에 둘은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